아니, 아 무슨 아, 형 너무 괴로우시겠어. 못 드신다는데. 어, 예? 아, 에이, 촬영 때 먹어야지. 아니, 너 못 믿겠지만 다이어트 중입니다. 6시 이후로 안 먹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카드요. 어? 아, 감사합니다. 아, 원래 그 껍데기도 있었는데 어, 좀 많이 사오지. 아니, 한도 추가 떴더라고. 15,000원. 잘 먹겠습니다. 아, 아, 망원동에 네. 망원동에 유명한 음식이 어. 다 왔네요. 아, 그렇군요. 맛있어요. 어? 근데 준호 형님 왜 안 드세요? 안 먹습니다. 왜요? 뭐 못 먹겠지만 다이어트 중입니다. 제가 아니 제가 사전 토크에도 얘기했는데 미용에 관심이 많아요. 아, 정말요? 예. 아유, 내가 얘기할 것도 참 어이가 없네. 아니, 하지만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. 아, 촬영인데 그래도. 아니, 아니 그래가지고 아유. 제가 오후 6시 이후에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말자. 6시 이후에요? 아, 예,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. 어,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꼭 진짜 살을 빼서 정상적인 살을 준다고. 아니, 그러면 간헐적 단식 하시는 거예요? 6시 이후에 안 먹고? 네, 안 먹고. 그럼 몇 시에 다시 드시는 거예요? 배고픔이. 그러면 안 돼요. 못 참을 때. 내가 못 참을 때까지. 그게 새벽이면. 못 참을 때까지. 아니요. 그래, 열매면 관리해야 돼. 그래가지고 공연할 때 이런 거 있잖아. 보통 그렇지. 기타. 너? 어. 너? 72kg 빠지면 네. 형이 여기다가 용문신 그려줄게. 아니 아니. 무대에서. 아니 용문신 말고. 왜? 내가 이렇게 나는 그걸 하고 싶어. 청바지를 딱 입고 하얀 셔츠 있죠? 앞을 다 풀어. 아, 팬들이 원하는 게 들어봐. 있어요. 일단 풀고 기타 솔로를 딱 하는데 앞에서 선풍기가 팍! 내가 왕자를 딱 보여주면서. 근데 내가 피부가 좋아. 어, 그래. 예쁘다니까, 그러면. 락배랑 안 어울린다니까, 너무 고와서. 어쨌든. 너무 하면 안 돼요. 내가 얘는 절대 나는 살 못 뺀다, 한편. 왜? 왜요? 얘랑 나랑 같이 2년 살았거든. 아, 맞아요. 한때 어느 무슨 일이 있었나? 얘가 술 먹으면 네. 기억을 잃고 아, 그래. 편의점 가서 이렇게 양손에 음식을 싸들고 와. 그래갖고 음식을 어떻게 먹는 줄 알아? 기억을 잃고 맨손으로 떡볶이 찡. 아니 기억 아유. 기억은 난다. 기억 안 잃었다. 네가 왜 그걸 알았냐면 내가 좀 미친놈 아닌가. 어. 그래. 아, 먹어라. 야 그만 먹어. 너 그거 죽어. 그러니까. 그리고 그래갖고 그 다음 날 안 치우는 거 집안에 가서 자더라고. 어. 나도. 이거 내일 내가 꿈을 해야지. 꿈을 해야지. 그러더니 내가 자고 있는데 형이 일어나봐라. 먹었으면 치워야 될 거 아니야. 먹었으면 치워야 될 거지. 먹었으면 치워야 될 거 아니야. 심하다. 먹었으면 니가 그랬어? 이게 무슨 꽁트도 아니고 너무. 그랬다니까? 아이고. 그때가 다이어트 중이었어. 드세요. 너 그런 놈이야. 드세요. 너 진짜 무서운 놈이야 너. 메인 기타리스트로서의 자리매김을. 그래서 내가 살 딱 빼고 너 자 살 뺐는데 아무 반응 없어 봐. 너무 오랄 것 같은데. 어떡하지? 내가 그 생각 못 했는데. 아, 뭐. 세상 그렇게 쉽게 안 변하더라. 형은 원하세요? 그 모습 원하세요?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 안 해. 그래, 이런 모습에도 같이 하는데 서로의 모습이 무슨 상관이 있겠나? 건강이면 건강이면 돼. 건강만 하는데. 그러다 이거 목소리만 나오면 되지. 이 모습만 안 보면